안녕하세요. 김성태입니다. 오늘 축방송이니까 노즐 자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콘 시공하시는 분들이 저마다 방법이 있죠, 자기만의. 저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구나 하는 그런, 어찌 보면 저의 노하우가 조금은 담겨져 있는 곳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팬티가 필요하죠. 팬티가 필요하고 노즐, 지금 뭐 시중에 그게 팔 수 있는 그런 노즐을 눌러주는데, 저희 방법은 완전히 꼭 눌러주는 게 아니라